많은 우려를 해왔습니다. 걱정하는 일상 상당한 과정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주목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검찰 조직은 꽤 부서야 된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께서 잘못 생각할까봐 그래서 늘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 감독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 사법적 통제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 전반적으로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수사권 남용, 법령 위배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로 봐주시라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져야지만 할 것입니다. 미래의 검찰은 인권 감독관은 장관줄에 서지 않는 사람을 좌천시킨 자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요. 인권 감독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 감독관으로서도 한번 묵묵히 소신껏 일해주신다면 다음 인사에는 또 발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가면서 앞으로 이 미지의 길이 미래의 바람직한 검찰상, 검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가 반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검찰, 검사님들은 개개인이 인권의 도구로서 사법적 통제관으로서 검사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중심에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국민이 알 때까지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